오전에 와서 일하고 좀 시간 나면은 책을 보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예전에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공간에서 문화행사를 즐기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주말에 나들이 와서 독서 문화행사에도 참여하고 쉬어갈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서 책을 직접 빌리러 가지 않아도 되고 또 희망 도서를 이렇게 추천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 미리 주문을 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또 반납을 하러 가는 불편한 데 없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 번호가 아까 전에 뽑아놓은 거 300번 후반대가 신간들이에요. 책을 기다렸는데 책 수레가 왔어. 오늘 두 권 빌렸어요. 감사합니다. 책수레 사업은 중부도서관이 위치한 상가지역 특성을 살려 인근 지역 상인들의 독서 생활을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생업으로 도서관 방문이나 책 읽기가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집중 안 돼갖고 계속 안 봤어요. 집중이 안 돼갖고. 그렇죠. 머리는, 눈은 가는데 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갖고. 다음에 또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책 수레의 양이 100여 권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다양한 취향의 책을 반영해서 싣고 나가는데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보내드리고 예,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좋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지.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중고도서관 위치는 앞에 보이는 시계탑에서 뉴코아 아울렛을 통해서 강변 쪽으로 이렇게 따라 내려오시면 차고 나인 건물.